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정해진 기간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위축된 우리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완화된 법에 맞춰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수입산이 섞여 있습니다. 태국산 망고와 사과가 섞인 과일 세트는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거 태국산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국산도 아닌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최고의 상품으로 단거다 숙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그냥 시장에서 파는 망고랑은 정말 달라요. 국내산 배도 가격이 20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농협 직판매장입니다. 국내산 배 9알은 4만 3천 원. 백화점 선물 세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샤인머스켓과 배, 사과가 골고루 담겼지만 가격은 역시 백화점 선물 세트보다 한참 미칩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사실 파는 곳의 차이만 있고 품질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백화점 업계는 엄선된 농장에서 고른 최상급 프리미엄 상품이라며 수입산 과일도 항공 직송으로 가져오다 보니 유통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려던 당초 취지와는 멀어진 건 아닌지, 또 과도한 선물 가격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